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많아서 정재나 편재가 많아서 신약한 경우 재다 신약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다 신약 사주. 사주 상담하다 보면 재다 신약 사주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다 신약 사주들이 과연 돈이 있느냐 없느냐? 고서에서는 재다 신약 사주들을 거지, 별로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면 재다 신약 사주 중에서도 큰 재물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다 신약 사주들이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재다 신약 사주가 있습니다. 재다 신약 사주. 재가 많은 일은 신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신약. 사주가 재성이 많이 있어서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신약사주. 일간이 약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 추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이 좀 미약하니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다. 도표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행도표 목화토금수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자, 목화토금수가 있다. 상생관계로 갑니다. 상생관계로 가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은 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화를 태워주고 불을 일으켜주고, 화는 활활탐으로서 흙으로서 재로 변해서 토로 변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토의 기운을 살려주고, 토는 굳어서 금광석이 되고, 금 차가운 것은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키워준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상생관계인데 이건 상극관계입니다. 나무는 흙을 파헤치고 자기 목적을, 토는 물줄기를 막고 물은 불을 끄고 화는 금을 녹이고 금은 목을 친다 이렇게 보겠죠. 자, 재다 신약 사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재다 신약 사주. 자, 신유다, 신유다, 정유다, 그다음에 을사다. 일간이 정한데 금이 많이 있습니다. 재성이 많다는 거죠. 편재, 편재, 편재. 사 속에 경금이 정재도 있고요. 이렇게 사유축 합을 해서 금의 기운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금이. 이렇게 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극하는 것을 자기를 극하는 오행상 목을 인성을 극하니까 금에 의해서 인성을 극하니까 이 정화는 지극히 신약하고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재다 신약 사주는 재성이 많으니까 일간 자체가 약해지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이게 보면 건강 이걸 얘기해요. 건강. 기복이 심하다 이걸 얘기해요. 성격은 기복. 성격 기복 자체가 심하다 이걸 얘기해 주시죠. 스트레스가 높다 이걸 얘기해요.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 높다 이걸 얘기해 주죠. 이런 경우는 금이 많으니, 금이 목을 치니까 얘가 뇌를 이야기죠, 뇌. 신경을 이야기겠죠. 신경을 금이 극하니까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간 화를 갖고 태어났어요, 정화. 정화를 갖고 태어났으면 목이 많이 와서 목생화를 해서 얘를 헐헐 큰 풀을 형성해줘야 얘가 모든 부분을 제압해서 나가는데, 금이 재성이 많으면,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은 얘를 가장 얘에게 도움 주고 얘를 밀어주는 오행상 목을 금이 와서 다 극을 하니 얘가 자라지를 못하게 하거나 얘를 너무 쪼개서 쓸모없게 만드니 이목 자체가 화에게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 이 화 기운 자체가 상생을 받았는데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얘는 완전하게 홀로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신 스스로 사방과 팔방을 다 둘러봐도 인복이 없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백발백중 홀로 가고 있습니다. 홀로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재물에 대한 부분, 돈을 이렇게 재다시장 있는 경우 통변할 때 뭐냐면 재물을 많이 취하는 것이라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있으나 그림의 떡이다 이걸 얘기죠. 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해. 지극히 약하니까, 정화가 힘이 약하니까 이 금을 녹여서 결실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항상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에게서 재성은 무엇이냐? 자, 남자 여자 다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 자체는 정제와 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통쳐서 남자에게는 아내를 이야기해주고 여자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부친을 이야기해준다. 부친. 그걸 말 그대로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요. 여자는 뭐냐?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시모. 시어머니를 재성으로 봅니다. 편제로 보고 또 여성에게는 부친을 이야기해주고 부친 말 그대로 재물을 이야기해준다. 재물. 자, 근데 남자에게서 이게 남자에게 왜 아버지하고 아내를 부친과 아내를 왜 돈으로 받느냐 재물로 받느냐.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결혼해서 장가를 가서 아내를 들여올 때 이 아내는 커다란 노동력을 줍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주기 때문에 남자에게서는 재물에 대한 부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뭐냐 아내를 맞이했을 때는 아이를 생산해 준다. 아이를 낳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를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요. 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에게 물려주니 당연히 남자에게서 재물로 본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는 왜 시모가 왜 시어머니가 돈이냐?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줬습니다. 곡간 열쇠를 주던 일정한 부분을 돈을 준다는 게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돈을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어쨌든 물려줄 때 시어머니를 돈으로 보고 부친 또한 당연히 일정한 부분을 돈을 주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 부친을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 여자에게 있어서 재다신약인 경우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냐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렇게 남자에게 여자에게서 아내복이 있느냐 부친복이 있느냐 이렇게 재다신약인 경우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이 금에게 너무나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정화하고 신금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금의 금 입장에서 보면 정화가 신통치 않으니까 너무나 눈에 거슬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리 자신이 잘해도 흡족하지 않으니 물과 기름 관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재다시작은 부친과 인연이 없다. 통변할 때는 아버지 당신을 낳고 인연이 없다. 아버지는 당신을 낳기만 했지 큰 인연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아내 관계된 것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
다자무자에 걸려서 다자무자 많이 있는 것은 다자무자 많이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있는 것은 다자무자는 여자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는 많이 있지만 내 여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재성이 많이 있는 남자들은 아내와의 인연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주에서 이렇게 재다 신약 사주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상의 유무인데 그걸 좀 깊게 들어 식상에 의해서 사주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다 신약이 재물도 취하는 경우 있는데 그게 좀 고급 과정이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여자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재다 신약 사주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다 신약이 가장 괴롭히는 것은 뭘 괴롭히냐. 인성을 괴롭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성. 인성이 뭐 여기서는 인성은 뭐냐면 누구를 막노 인성은 학문 공부겠죠. 학업의 기운을 꺾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일간 화를 갖고 태어났다면 금이 목을 극하니까 얘는 인성이죠. 인성 학문이고 공부고 이런 부분인데 얘를 꺾으니까 보편적으로 재다신약사주는 공부하고는 인연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좋아도 뼈는 좋은데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학업운이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성 자체가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하다가 신약 몸이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다 신약 사주가 들어왔을 때 저는 재다 신약을 보편적으로 많이 유의를 합니다. 이 재다 신약 사주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경우 있고 괜찮은 경우가 있다. 식상과 이제 이 명리에서 음권 양권이라 합니다. 음권이 들어왔을 때, 양권이 들어왔을 때, 이 정화가 음권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돈을 법니다. 괜찮다. 그러나 나머지는 십중팔구 고통을 받습니다. 돈과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여자는 돈하고 배우자에 대한 관성이 아닌데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 관성을 제거를 시키니까 내몰 시키니까 여자는 배우자와의 인연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도 남남처럼 살거나 아니면 정이 일찍 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늬만 부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다 신약 사주 첫 번째는 뭐냐 문서운이 약하다 학업운이 약하다.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재다 신약 사주는 어떤 식으로 빨리 키우는가 진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재다 신약 사주는 재물을 내가 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식상과 아니면 음권인가를 봐라. 음권일 때는 진짜 돈을 벌고 괜찮다. 그러나 양권이 들어올 때 식상이 아닌 경우 또는 그런 경우는 십중팔구 돈을 벌려고 하다가 대부분이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질병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다 신약 사주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